배우 이민호 씨가 도전한 분야는 바로 자연 다큐멘터리. MBC 다큐멘터리 DMZ 더 와일드의 프리젠터로 참여했습니다. 수억 년 진화의 역사가 시작된 아프리카의 눈물 현빈 씨와 영하 3, 40도를 넘는 남극의 눈물 송중기 씨에 이어 배우 이민호 씨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DMZ의 민낯을 낱낱이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남북 군사 분계선에서 운전은 물론 직접 촬영까지 하는 등 제작에도 참여. 동고동락한 이민호 씨. 하지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들도 보는 눈이 있나 봐요. 이민호 씨를 둘러싼 수많은 새떼. 험난한 야생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민호 씨. 이제는 제법 전문가 느낌도 나네요. 위기의 순간에도 꿋꿋하게 임무 수행. 다큐멘터리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다큐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돈보다는 일단 내가 이 다큐를 하고자 하는 의미와 의지가 더 컸었던 것 같고요. 역시 우리 민호다! 총 700일의 제작 기간 동안 DMZ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DMZ 더 와일드. 야생 그대로의 매력을 오롯이 간직한 자연 경관과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를 지키는 군인들의 긴장감 넘치는 현장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입대를 앞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다들 어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죄책감이 좀 있었고. 여기서 잠깐! 한류 스타 이민호 씨의 다큐멘터리 입문기 한번 보실까요? 야생에서 숙식 해결은 기본! 결국 맨장에 들어놓은 민호 씨, 정말 고생했어요. 아, 정말 리얼이구나. 굳이 이렇게 기다려서 찍어야 되나?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 들었죠.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열의 순간! 멧돼지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대자연의 풍광과 배우 이민호 씨의 야생 체험기! 다큐멘터리 DMZ 더 와일드! 내일 밤 첫 방송 놓치지 마세요!